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구현을 그 창근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 포교해 주시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불기사욕, 불위대인입니다. 개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개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예,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금일 본문은 금강신 이론 네 번째 소탐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탐욕은 적게, 보시는 많이. 예, 한마디로 말하면 복받는 비결,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재미난 얘기가 있으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량 없는 과거세 어느 땅에 선탄이란 이름의 대부호가 살았습니다. 선탄거사는 우연히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무상하여 영화로움을 보존하기 어렵다. 목숨도 재물도 그러하다. 오직 보시의 공덕만이 길이 남는다. 선탄거사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가난한 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적당량만큼만 내 재산을 가지고 가시오. 이 덕분으로 두 달 만에 고을의 백성들은 재물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탄거사가 다시 두루두루 살펴보니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갖 약을 사서 환자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사를 칭송하는 소문이 온 고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자비행이 널리 퍼지니 선탄거사의 은혜가 두루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재물이 완전히 동이 난 것입니다. 선탄거사는 몸소 보물을 캐오기로 작정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집을 출발하여 수백 리를 걸어 항구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시 배를 이용 보물섬까지 찾아 들어갔습니다. 계획대로 엄청난 보물을 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우연히 상인의 무리를 만났는데 이 상인들은 선탄거사의 보물에 탐을 냈습니다. 급기야 상인들은 보물을 뺏고는 선탄거사를 들어 우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다행히 우물은 물 없이 말라 있었고 떨어지면서는 1차로 우물 벽의 튀어나온 돌을 밟는 덕분에 다치지 않았습니다. 선탄은 우물 바닥에 서서 이나마 다행이다. 부처님과 신장님께서 도우신 것이야 하고 자위하였습니다. 한편 상인들은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을 했던지라 왕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막 귀국하였다는 상인들을 불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선탄거사를 보지 못했는가? 상인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 왕이시여, 저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왕은 마음에 잡히는 데가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너희들이 보물이 탐이 나서 해친 것은 아니냐? 왕이시여,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선탄거사는 우물 바닥에 서서 우물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였지만 특별한 묘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탄거사는 불보살님의 힘을 믿고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증근 목소리는 정말 쩌렁쩌렁하였습니다. 그 가피 힘입어 마침 곁을 지나던 목동에 의해 4일 만에 발견된 선탄은 소를 몰던 긴 끈에 의지하여 우물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선탄거사는 자기가 살아난 것에 대해 부처님 신장님께 한없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본국에 돌아오니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그 섬에 갔다면 보물도 캤을 텐데 보물을 다 어떻게 했느냐? 선탄거사는 혹시 상인들이 자기 때문에 벌을 받을까 봐 차마 자초지종을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자비심이 큰 거사였습니다. 왕이 재차 다그치자 한마디 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운이 없었을 뿐입니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분명히 무슨 곡절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감히 잡히는 바가 있어서 그 상인들을 불러 문초하였습니다. 상인들은 선탄이 이미 왕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였을 거라고 짐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악행을 죄다 실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탄이 왕에게 달려와서 읍소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왕이 말했습니다. 국법을 어지럽힌 자들이니라. 선탄이 이에 진정하였습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무지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리석음 때문이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왕은 선탄의 어진덕을 가상히 여겨 그들의 흉악한 죄를 용서하고 보물들은 원주인인 선탄에게 돌려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상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탄거사는 참으로 보살이로다. 부처님을 받드는 불제자답도다.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우리들에게 이토록 자비로울 수 있는가? 아, 저희도 지금부터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자가 되어 착하게 살겠습니다. 선탄거사는 상인들로부터 돌려받은 보물을 일부 떼서 그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나라 안에 퍼지자 온 백성들이 부처님의 위대함에 감탄, 계를 받고 환희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팔정도를 수행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였습니다. 작은 나라 하나가 불국토가 된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 끝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선남자 선녀인들이여, 그때의 선탄거사는 나의 전생 몸이었느니라. 예, 육도집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본생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러합니다. 첫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많은 보시행을 통해서 이 생에 복 많은 존재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탐욕은 내려놓을수록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마디로 소탐다시, 탐심은 적게, 보시는 많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운 금강신 이론 네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첫째, 소은 다학, 둘째, 손해 다선, 셋째, 소진 다소에 대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꼭 다시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동요하는 5대 수행, 예, 5대 수행이라 하면 금강경 대다라니 등 독송, 또 대승경전 사경, 또 관음정근 기도, 절밑 예배, 성관상수 등 참선. 예, 이 5대 수행 중에 자기 취향에 맞는 수행 과목을 적어도 두세 개씩 택해서 매일매일 꼭 좀 하시는 불자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